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곱 번째, 고양시 정발산도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건 4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가 그 전용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전용 주거지역에 이, 저기, 뭐야, 그 노태우 정부에서 이거를, 아니, 노태우 정부에서 개발할 때, 여기를 전용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여기서 한, 5,600m 떨어진 저쪽, 저기, 뭐, 서쪽에 가면은, 제가 읽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기를, 그, 이 동네, 그 땅을 사서 집을 짓던 곳이 이 동네예요. 아주 이렇게 좋은 곳인데, 여기에 보면 건물도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인데, 이것이 4분의 1 지분으로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감정적이면 청구한 것이 얼마죠? 2억 3천이죠. 2억 3천인데, 야, 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보면 공유자가 4명인데 나머지 3명이 공유자가 어쩐다? 신청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죠. 그 신청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신청한 날짜를 한번 보십시다. 신청한 날짜가 자 보십시오. 한 명이 10월 27일 날 신청했죠. 하나 10월 28일 날 했죠. 하나 10월 29일 날 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은 3명이다 보니까 4명 중에서 나왔으니까 1명이 먼저 신청을 하고 차이 안 되면은,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또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데, 27일, 28일, 29일까지 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은 사람들인데, 정말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보면, 10월 27일 날 여기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10번에 보면, 11월 4일 날 진행된, 유찰됐죠? 11월 4일 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10월 27일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유찰됐죠. 그러니까 원래 대로 하자면은 이 1억 6천 100만 원일 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이 가격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게 되면 이 공유자는 우선 매수 권한이 없던데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간단한데. 이게 변경이 됐다가 지금 봐주시면 신권으로 나왔죠. 신권으로 나왔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신권으로 다시 나왔으니까 집행관이 신권으로 다시 나왔기 때문에 먼저번에 공유자 우선 매수인 거 죽은 건 아니고 지금 하면 또 받아줄 때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이 결론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이 준비해놨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 했지 않느냐, 근데 안 받아갔지 않느냐 하는 거를 우리는 한번 어필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은 제가 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다시 사겠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감정 가격이 여기 얼마죠? 2억 3천이지 않습니까? 2억 3천. 아니, 감정 가격이 아니라, 이 돈이. 그러면 얘네들이 우선 매수를 했을 때가, 이것이 보면 2억 3천보다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았으면은 이 2억 3천이 어쩐다? 소멸이 되면서 그 가격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2억 3천이죠. 지금 2억 3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억 3천을 2억 3천 5백 주고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면은 무기한테 살려고 하면 2억 5천, 2억 6천 이상은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이거를 가서 취하시키니까 더 싸게 먹히겠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 500만 원 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억 3천인 경우에 이 최저가로 들어가서 잔금을 안 내고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집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경매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이거는 그, 저기, 뭐, 낙찰이 될 물건이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게 변경이 되기 전에 봤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산에 올라가는 공용주차장, 돈안 받는 주차장이에요. 내집 앞에 이렇게 큰 주차장이 있는 집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방지형으로 그냥 바로 길 건너가면 어쩐다?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데 여기다 주차장을 세워놓고 무슨 공원에 올라가는 저기 뭐야 그 주차장이더라고 제가
가봤더니 해운대구 아파트 8분의 1 주면 서울에서 해운대까지 가야지 안 가야지? 가야지. 서울에 있는 것도 지금 지금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부산에 그 정상권에 지금 우리 모집을 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령 있는 전입자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 공적 우선 매수 신청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대학령이 있죠. 근데 8분의 1이죠. 그러면 8분의 7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령을 행사한다면 8분의 7을 가지고 우리가 잡아서 부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공적 우선 매수 신청을 2월 15일 날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언제죠? 3월 4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우리 이때 1200만 원에 여기는 이 사람은 공정우선 매수 신청한다는 사람, 이 사람이 공정우선 매수 신청하면 이거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낙찰 못 받고 그 사람이 받아갈 게 좀 맞서 있는 그런 건 있기는 하다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 아파트가 지금 이 경쟁할 때하고 지금하고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